BAT 궤적을 따라서 이제 태양 쪽으로 라그랑주 포인트까지 이제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요. 단우리는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그 궤적을 잘 따라서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사 전에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는 큰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원래 임무 목표가 있고 8월 26일에 처음으로 이제 성능 시험 용도로 이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자색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저희가 그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그 의미 있는 그런 임무가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상상 속에서는 아니면 그래픽으로만 보던 그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거를 진짜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자. 촬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탐사선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단우리는 태양 쪽에 라그랑주 포인트 L1 포인트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쪽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와 달이 이제 태양빛에 반사돼서 환하게 보이거든요. 약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지구에서부터의 거리 변화가 크지 않아야지 거의 비슷한 사진이 나오는데 최대 5만 킬로미터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서 그렇게 비슷한 크기의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궤도 수정 기간이 9월 2일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 게 11월 2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궤적 수정 기동이나 아니면 다른 더 급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아마도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러한 모든 조건이 딱 맞아서 이제 이런 한 달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단우리가 그 9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가면서 거의 평균 속도가 초속 130m 정도로 이동을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지구를 바라보는 각도가 계속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약 34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을 했어요. 그 한 달 기간 동안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촬영하는 게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그 가상의 프레임을 가정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단우리가 이동을 하더라도 지구와 달이 항상 다 들어오는 지구를 영상의 중심에 맞춰서 찍을 수 있는 것도 자색이동과 촬영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지구가 중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달의 모습이 달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앞면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우리가 볼 때는 달의 자전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는 면이 계속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제 달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유사한 그 지점에서 보면서 한 바퀴 도는 모습은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달의 다양한 면을 그 한 달 동안 변화하는 이 사진 안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임무를 하면서 단우리의 성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밀한 그 자세 제어가 되어야 되고 또한 고성능 카메라가 이제 정확하게 원하는 그 스캔 레이스로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우연에서 그동안 그 개발을 했던 기존의 위성 시리즈를 통해서 축적된 그런 자세 제어 기술들이 단우리에 적용이 됐거든요. TCM 6번, 7번, 8번, 9번이 달궤도 진입 전에 남아 있어요. 4번의 그 궤적 수정 기동이 끝나면 약
다섯 번의 달궤도 진입 기동을 통해서 달궤도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의 임무가 시작이 되는 거죠.